이게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매출이야. 안녕 everyone. We came to Korean bakery best based in Prague. And these days in Czech is very popular. Why? Because it's delicious. 경식빵이 이렇게 인기도 많대요. 진짜 다 찾아오시네. 레라 괴롭히기. 레라 괴롭히기. 아, 저 케이크 만드는 중이어가지고. 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자기소개요? 원래는 네. 세계 여행을 하려고 네. 배낭 메고 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둘러 앉게 되면서 코로나 시국 때 창업을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코로나 거의 지금 끝나고 거의죠. 이게 한국방이 반응이 어떤가요? 처음 반응은 다들 신기해하는 것 같고 특히 단팥 같은 경우에는 좀 팥이 달다고? 약간 이런 반응이기도 하고 피자빵도 외국인들이 좋아하나요? 남자 어른분들도 진짜 좋아해요. 신기하네. 근데 외국인 비중이 한 2대 1 정도인가? 네. 2시 전에 다 마감된다고. 처음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컴플레인도 많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조금 더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한국의 특유의 부드러움과 바삭함을 매우 잘 살려 현지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아, 냄새가 너무 좋네요. 그 매장 1호점, 2호점 다 합쳐서 매출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연으로 하면 4,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4, 5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유럽은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한국 빵이 유럽을 설득했다는 거는 굉장히 와우. 대단한 일이다. 레라 표정이 구겨지면 겁나 맛있는 거다. 이게 외국인들한테 이게 엄청 많대요. 이게 점심시간이 되면 줄이 저기 끝까지 있어요. 저기 combination of sugar and ketchup and mustard is really strange. 이게 한국빵이 더 바삭바삭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빵에 관심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들 찾아오세요. 와이 빵빵빵 What is this? You eat later? 아. 그리고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팔잖아요. 네. 몰랐는데 요즘 외국 친구들 사이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유행이래요. 아, 그래요? 뭐 드라마 때문이라 그랬나? 뭐 때문에 유행이래요. 아. 그래서 요즘은 외국 친구들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으러 많이 오고 현지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정받기는 정말 힘들다. 엄청 저희 집에 매일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먹어보더니 한국은 로블리지 왜 이렇게 맛있냐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오셔서 너네 오늘은 한국 로블리지 먹냐고. 보통 이제 모든 워킹홀리데이의 꿈이잖아요. 워킹홀리 하고 창업하고 이런 걸 이제 이루셨는데 이제 2호점도 준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2호점은 저희 열었어요. 이번 달 벌써요? 후에. 네. 와. 처음에는 저랑 이제 친구랑 둘이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10명이거든요. 오. 하이파이브 한번. 와. 특히 치즈 부문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환장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빵은 맨날 눅눅하고 스윗하지가 않아. What different between your bread, Korean bread? Korean bread? 진짜 아나르나. It's very like soft and at the same time can be creamy and at the same time can be sweet or salt. 진짜 delicious. 생각보다 케이크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나 보다네요. 네, 케이크를 많이는 30개까지도 만들거든요, 하루에. 케이크 하나당 그래도 1,000코론씩은 하니까 1,000코론에 한 5만원 정도. 네. 크리스마스 때 저희 100개도 만들었어요. 아. 저 그날 죽을 뻔했잖아요. 원래 다니던 직장이 망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약간 아,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나? 아, 아니면 그냥 진짜 그냥 질러야 되나? 이런 기로에 놓여 있다가 좋은 기회를 어떻게 잘 찾은 거죠. 비자빵 엄청 좋아요. Korean bread is pang.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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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주세요. 빵 주세요. 내가 언니 씨.
돈 있어요? 이 친구도 그러면 빵을 배운 거 같아요. 배우고 있는 거죠. 이게 빵을 배웠던 친구라고 해도 외국 빵이랑 한국 빵이랑 많이 다르니까 다시 다 가르쳐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워. 빨리빨리 넣어야지 오븐에 열기 다 빠지겠네. 아, 남자친구가 한국말 알아들으신 거예요? 알아는 듣고 말은 못해요. 근데 쉬운 단어로만 알아들어요. 남자친구분이 어디 나라? 네팔 사람. 네팔. 아. 아, 핫도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It was really delicious. Really, thank you. It was sweet and crispy. Thank you so much. This is really new taste for me. Uh-huh. Really, it is really good. Oh, really? Okay. Thank you. 사장님 목표가 뭐예요? 저 목표는 이거 진짜 부끄러운데 아, 프라하에 자그마한 땅을 사서 한옥 카페 짓고 싶어요. 와, 빵집을 해외 나가서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조언을. 절대 재료 구하기도 일단 정말 힘들고요. 저희도 그 밀가루 레시피 찾는데 진짜 힘들었고. 빵집 차린 거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아 나는 요리사가 돼야지 하고 나서 한 번도 요리 이외의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제빵왕이 되겠구나 이미 결심을 한 거구나. 혹시 그 드라마 알아요? 내 이름은 김삼순? 그 드라마 보고 아. 나는 요리사가 될 거야 이러고 나서 한 거거든요.